네, 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으로 13일이죠. 오후 8시쯤에 재밌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월의 선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10월 달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맨유를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죠. 특히 맨유 원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결과였고, 또 토트넘이 6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두고 많은 언론들, 많은 외신들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찬사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또 손흥민 선수가 킥오프 한달 45초 만에 골을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다가 말도 안 되게 세 골을 내리먹으면서 3대3으로 비겼던 적이 있었고, 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분명히 본인이 골을 넣고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되게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이었죠. 또 벌리를 상대로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었고요. 또 그때 케인 선수가 머리로 멋지게 돌려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또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두 선수의 그런 콤비네이션이 또 이제 호흡이 빛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10월 달에 4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10월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10월의 선수상 수상자로 공식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 그리고 2017년 3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수상인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이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또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케인 선수도 있었고요. 또 첼시의 티아고 실바라던가 에스턴 빌라의 뭐 그릴리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4골 2도움을 했었고, 케인 선수가 4골 3도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이것도 공동 수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관측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10월 이달의 선수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마 좀 뭐랄까 예견된 수상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4골 2도움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 시기에 토트넘이 2승 1무로 되게 상승세를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호흡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리그 2위에 올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 손흥민 선수와 이제 뭐 케인 선수의 활약이 지금 상당히 영국 현지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카이 스포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10월의 선수상을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10월의 선수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 나왔던 패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레스콧 선수가 예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레스콧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나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난해 벌리를 상대로 보여줬던 그 환상골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골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골은 시즌 베스트 골에도 뽑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10월의 선수상 예상 뭐 수상자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생애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대표팀 오스트리아에 이제 합류를 한 상태인데요. 어제였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공개된 인터뷰를 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골닷컴 코리아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영상을 받아서 영상도 올리고 저희가 기사도 썼었는데, 이거를 번역해 가지고 저희가 골닷컴 영국 본사에 보내줬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골닷컴 영국 본사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번역을 이제 인터뷰 전문을 번역을 해서 보내줬는데, 또 골닷컴 UK 저희 본사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멘트를 가지고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이제 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가 아니고 정말 이제 좀 그런 겸손함이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골닷컴 UK에서 골 글로벌 인스타그램에
이 멘트를 올렸더니 댓글이 보니까 되게 좀 겸손하다라는 그런 또 칭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일단 본인이 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도 아니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10월에 선수상, 이달의 선수상을 받아가지고 되게 좀 뭐랄까 뿌듯한, 그리고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즐겁고 기분 좋고 또 뿌듯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아마 15일이죠. 15일 새벽에 한국이랑 멕시코랑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그때 이제 출전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를 상대로 또 대표팀과 함께 복수를 할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멕시코전을 앞두고 나는 꼭 개인적으로 이기고 싶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뭐 축구 대표팀 그리고 토트넘에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